어디 가요? 인기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유진, 지훈, 성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인기가요. 오늘도 오감을 만족시켜드릴 무대가 가득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파트 1 그룹 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로맨티스트 뉴이스트가 돌아왔죠? 다섯 분이 보여줄 낭만과 러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스트로와 거침없는 피오나모니의 새로운 무대도 기다리고 있죠. 네, 다음은 파트 2 솔로 부문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강승윤 씨를 시작으로 강다니엘, 휘인 씨의 일곱 번째 감각까지 깨울 무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요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요. 인가 밖은 위험하니까 거기 그대로 스탑! 하시고 실시간 앱투표 받을 이번 주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사전 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렬함과 아련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입니다. T1419와 BA173을 불러볼까요? 뮤직 스타트! 동작 그만! K-POP 기억 상자 망가지겠어요.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왜 자기 공유하는지 설명해보아요. 먼저 이 노랑 태양을 뜻하는 루나솔라 알죠? 모두를 다 즐겁게 해주잖아요. 아직 매운맛을 모르는군요. 오늘 컴백하는 피어나모니가 겁나는 한방을 날린대요. 어때? 겁나니? 야악! 저는 그냥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니까 아이즈랑 그리움을 나누고 싶었을 뿐. 아우, 이러다가는 결정이 안 나겠어요. 역시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보아요. 뮤직 스타트! 낭만 누가 말했나? 뉴이스트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맨 뉴이스트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컴백이죠.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7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러브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또 정말 오랜만에 정규 앨범이기도 하죠. 어떤 앨범인가요? 네, 저희 앨범 로맨티사이즈는요 실제보다 더 낭만적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뉴이스트의 낭만도 들어있지만 저희 개개인이 추구하는 낭만도 솔로곡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은 이별을 앞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나의 본심을 깨닫고 다시 너에게 가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입니다. 렌 씨가 제일 좋아하는 솔로곡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풀보이스 민현이의 이어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질문 하나 더 추가요. 인사이드 아웃의 두 번째 제목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에에에. 와, 이 부분이 너무 중독적이라서 에에에라고도 불린다는데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직접 보여줘! 보여줘! 네, 둘, 셋. You're the one that I want, 에에에. The one that I need, 에에에. 와! 킬링 파트도 봤으니 다른 무대 포인트들도 궁금한데 에에에. 네, 저희가 시작과 끝에 앉아가지고 발목을 사용하는 안무가 있습니다. 그 네. 부분도 멋있거든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페어 안무가 굉장히 많은데 볼거리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저희 컨셉이 인사이드 아웃을 온몸으로 표현한 거 눈치채셨나요? 네, 그럼요. 머리가 다들 파란시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뉴이스트 분들이 제일 화날 때는? 아무래도 러브들을 직접 못 만나는 Right Now. 그럼 제일 기쁠 때는? 러브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다 기쁩니다. 와우. 그럼 제일 슬플 때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컴백 무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컴백 스테이지로 꼭 같이 드라이브해요. 네, 드라이브 하면서 먼저 가볼 곳이 있죠? 네, 저기 보이네요. 빨리 보고 싶은 스테이시에게로 뮤직 스타트! 지금 전두엽이 반응하는 팀들이 모였죠? 네, 따뜻해지는 사랑의 온도. 윤지성 씨의 러브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보는 것만으로 오케이 하며 수긍하게 되는 마성의 긍정 매력, 이진혁 씨에게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그 전에 참지 말고 이분들을 받아들이세요. 올리원 오브부터 뮤직 스타트! 제가 그려오라는 거 다 그려왔죠? 이번에 만날 분들을 떠올렸을 때의 내구조요. 네, 제 내구조는 이렇습니다. 오, 완전 아스트로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군요. 지우 씨는요? 저는요.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거의 48색 물감 아니에요?
휘인 씨를 떠올렸더니 이렇게 많은 게 생각나는 거 있죠? 이해합니다.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게 휘인 씨니까요. 그럼 유진 씨 그림은요? 짠! 어? 이분이 자꾸 깨끗이 지워져 아아 하는데 안 지울 수 있나요? 아하, 강다니엘 씨까지 모두 만나러 가요. 뮤직 스타트! 곧 실시간 앱 투표가 마감됩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네, 오늘의 엔딩이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에구, 슬픔이가 걱정이까지 된 거예요? 아니, 인가 엔딩 요정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괜한 걱정, 우리에겐 매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강승윤 씨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강승윤 씨의 무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망의 엔딩 무대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뉴이스트! 수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뉴 월드, 뉴이스트의 컴백 스테이지에도 함께 가요.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4월 마지막 주 실시간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강다니엘 축하드립니다. 후!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 네. 상처. 감사합니다. 사실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이티 여러분 저 컬러 시리즈 마지막 앨범 활동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항상 사랑하고 많이 아낍니다. 그리고 고생해주신 회사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댄서, 형, 누나, 친구, 동생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콜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안녕. 와, 무슨 영상일까? 와, 진짜 보고 싶다. 저도 뭘까요? 다음 영상은 뭘까요, 여러분? 와, 재밌겠어, 재밌겠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너무 재밌겠다. 와, 너무 재밌겠어. 너무 재밌다.